오늘은 마태복음 25장. 어떤 사람이 먼 외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아. 이제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의 얘기입니다. 그 종들 하면 누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50일 후에. 그래서 가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팍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깨닫고 그때부터 이 복음을,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때까지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칠 사람들을, 이제 오순절 때, 50일, 십자가에 돌아오시고 나서 50일 후에, 그때 그 성령을 줘서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다 이제 몽땅 그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시켜 먹을 수 있고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밑에 부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려 먹을 종들이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큰 기업체인데, 부려 먹을 수 있는 사원들과 종업원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는 뭐 행복하다.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의 순서는 뭐 제가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성경에서 주인과 종,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인간 생각하고, 하늘에 하나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르다고?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도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방법도, 우리 인간들이 원수 갚는 방법은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고 사형을 받게 하고 또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죽일 수, 그게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복수는 어떤 거요? 로마서 12장 보면 나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를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뭐냐면 원수를 갚으려거든 너의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진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원수가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노하고는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진노하는 사람이 배고프면 뭘 먹여줘? 그렇죠. 우리는 진노하면 뭐요? 줄 밥도 안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다. 달라요. 네. 이거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어떻게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마. 우리 보고 직접 원수 갚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갚게? 우리 식대로 갚아. 우리 식대로 갚는 걸 어떻게? 때려 죽여. 그래서 직접 갚지 마. 너희들이 원수 갚는 방법은 내 방법하고 달라.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얘기가 여기 빠졌어. 하나님의 뭐 하심에?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놓고 그 이유는 뭐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진노에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의 진노로 원수를 갚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다, 종이다의 관계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요. 네,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다? 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인자라고 부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의, 교인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가르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섬기실 때 마음 놓고 그 섬김을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암 환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고 계세요. 예. 네. 의사가 섬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꺼져버렸던, 여러분 자신이 꺼버린, 혹은 악령이 꺼버린 유전자를 켜주시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 세포 안에서 그 생기를 보내서 다 요것도 켜야 되겠고 저것도 켜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은 편안하게 어떻게? 예. 네. 편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세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다. 제가 아버 잘 섬기겠습니다. 저만은 천국에 보내주세요, 좀. 제가 잘 섬길.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 맞아요, 맞아요. 잘 섬기면 우리가 잘 봐줍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이거는요, 제가 개들이 참 잘하는 것 같아. 예. 네. 지금 우리 여기 사랑이하고 일리가 있는데, 예. 네. 예. 네. 제가 참 오늘 저기 사랑이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랑 그러면 쫓아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 우리 박 선생한테는 와요? 안 오죠. 옛날에 그 명인은 오는데 이 자식은 들어 누워가지고 뭐 좋아하고 싶으면 직접 오세요. 그 성경을 좀 배운 것 같아. 응. 그 이제 가서 아 우리 사랑이 잘 있었어. 배 안 고파. 탁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게? 이 딱 들어 놓아요. 어?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세요. 여기도 배도 만져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 족속들한테 가가지고 이 하나 예배라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아 예배라는 것을 우리 이 부족들에게 가르치려면 무슨 말을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꼬리를 친다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야. 왜? 개들이 주인을 사랑하면 어떻게? 꼬리 치잖아요. 어? 그래서 어? 차. 그래서 그 꼬리를 친다. 꼬리를 치다가 그 부족에서는 예배다.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그게 예배로서의 가장 잘 표현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예. 그래서 걔들은 뭐예요? 싫으면 꼬리 쳐요, 안 쳐요? 어, 싫으면 안 쳐요. 예. 그 여기 저 여기 그 걔 한 마리 또 오는 놈이 주인한테 꼬리를 안 쳐가지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왜? 주인이 별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꼬리를 안 치고 그러니까 주인이 별로 사랑을 안 주는 꼬리 안 친대요. 그래가지고 언제 바꿔가는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걔는 정말 사랑하면 주인에게 어떻게 해? 네. 사랑할수록 꼬리를 더 흔들어. 그 개들은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개가 꼬리를 치면 네. 솔직하게 꼬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 개들이 제일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왜? 그럼요. 우리 박 선생이 제일 개를 많이 섬겨요. 돌보고 개 집도 그 안에 뭐 그러니까 개들이 아 이분이 나를 어떻게 제일 사랑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럼 걔들이 어떻게 뭐야? 다 그 비 와가지고 이 자식들이 막 젖은 발로 젖은 몸으로 집에 들어서 잠은 그 바닥에 그 있잖아요 뭐 담요 이런 거 깔아줬는데 그게 다 축축해지잖아. 그럼 우리 박 선생이 다 꺼내가지고 햇볕에 말리고 무릎 서면 물 주고 밥 좀. 저는 그냥 하루에 한두 번 나타나서 폼이나 잡고 그러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 그래서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우리를 섬기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약간 2000 종류의 하나님이 있대요. 그 2000 종류의 종교가 있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면 이건 진짜 대박이야.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을 종으로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도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님 하는 말이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정 뭐예요? 반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물상에 있던 누가 안 사가면 그건 버려버리면 돼. 그런 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 그것을 값으로 주고 우리를 이 고물을 사가지고 누구 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소유로 만들었다. 저 보세요. 개가 지으니까, 짖으니까 가잖아, 또.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원수를 갚을 때는 상대방을 해를 끼쳐야 돼.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든지, 그래서 증오와 분노로 복수를 하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의 복수는 참 멋져요. 복수는 오히려 그 원수를 어떻게 잘 대해줘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 그거를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의 복수를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한다. 왜? 나의 원수가 나에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쳐서, 나를 완전히 속이고 배신하고, 예. 예를 들어서 미스터 구 같은 경우. 내 돈 5억을 어떻게 해? 완전히 그냥, 그냥 완전히 탕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상구가 그 내 5억을 떼먹은, 나를 배신한 그 미스터 구를 어떻게 복수하란 말이에요? 걔가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그 내 돈 5억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내 돈도 다 틀리고 그래서 이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 집도 다 팔았어. 그래서 또 라스베가스도 또 다 잃었어. 그래가지고 마누라한테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됐다. 전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상구 보고 어떻게 복수하란 말입니까? 그 노숙자가 된 미스터 구를 어떻게 노숙자가 돼서 밥도 잘 못 얻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을 우리 새빵에 데려다가 라면이라도 어떻게 끓여주고 돌봐주란 얘기요. 그게 원수 갚는 방법이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복수를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뜻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있잖아, 상구야. 나는 네 돈, 널 배신하고 네 돈 떼먹은 미스터 구를 어떻게 사랑한단다. 악할지라도 어떻게 나는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사랑, 내 대신 사랑을 좀 어떻게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랑을 진노라고 표현했어요. 응? 그러면 그 진노는 무슨 뜻일까? 그 나를 배신한 그 미스터 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왜 사랑한다는 뜻을 진노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제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이다에 초점을 딱 맞추고 보면 이게 굉장한 책이에요. 그러면 진 하나님의 진노는 나의 진노, 이상구의 진노와는 어떻게? 같아, 달라. 달라. 이상구는 진노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노숙자가 돼가지고 굶어, 아이 새끼 굶어 죽어버려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겠죠. 하나님이 미스터 구에 대하여 진노해. 그거는 이상구의 진노는 이 새끼 굶어 죽어버려.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크아,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어? 안타까워. 이 자식이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하고 그 돈 다 떼먹고 나중에는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집도 팔아가지고 미국 가서 다 또 도박해가지고 다 잃고 이 자식이 완전히 도박에 중독이 되고 나중에 이제 부인도 막 남편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이제 노숙자가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내일쯤 한강 가서 어떻게? 뛰어내려서 죽어버려야지. 그게 다 누구의 술책이요? 암령이 그 친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자식이 악령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배신자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악령이 가서 한강 가서 뛰어내려 죽어라는 거를 어떻게 거의 선택할 지경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천벌을 내리고 죽어도 어떻게 지옥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얘가 죽으면 안 돼. 얘가 악령의 말을 듣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미스터 구를 어떻게? 놓치는 거야. 구원은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상구야, 네가 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서울역에 가서 그 자식을 너희 새방에 데려다가 재워주고 좀 차려줘라. 왜? 내가 정말 진노해. 왜 미스터 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요? 왜 미스터 구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악령에게 뭐예요? 완전히 속아가지고 얘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령이야. 그리고 미스터 구에게는 악령 말 듣지 말고 그래도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죽지는 뭐요 마라 라는 것을 상구를 시켜서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박수. 와.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2장 자 그래서 그 원수를 미스터 구를 데려다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상구야
네가 그렇게 미스터 구를 대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상구야, 네가 그 자식 배신자 미스터 구의 머리에 뭐를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깨달으면 이 로마서 12장은 완전히 꽝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구가 그 놈의 새끼를 데려다 놓고 어떻게 라면 끓여주고 그것도 계란 하나 풀어가지고 그 자식이 아니 그 서울역에 추워 죽겠는데 상구가 와가지고 야 이마 우리 집에 가자 이럴 때부터 어떻게 눈물 나도록 고맙고 안 고맙고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야 가자 야 상구야 내가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살아야지 가자 그래서 이제 다 목욕하라 그러고 응? 그래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해놓고 라면 계란 풀고 근데 계란 풀라 계란이 아까워 죽겠어 그래도 상구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구야, 내가 네 원수 갖다 줄 거야. 이 자식 그렇게 내 시킨 대로 해봐. 그러면 최고로 원수 갚을 수 있어.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최고로 원수 갚아주는 것이 바로 그 미스터 구의 머리에 뭐를 쌓는 게 쌓는 거다? 숯불을 쌓는 거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숯불이 뭐냐? 아니 그 숯불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 불갈비 집에 가가지고. 예, 한우 집에 가서 숯불 사가지고 벌건 숯불 쓸 이 새끼 잘 때 뭐예요? 아 상구가 라면도 끓여주고 콜라도 사주고 그래서 마음 푹 놓고 마음 놓고 그냥 푹 잘 때 어떻게 벌건 숯불 하나님 복수가 그런 방법이냐? 그거는 그런 거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숯불을 그 미스터구 너의 원수의 머리 위에 쌓는 것이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자기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숯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숯불의 뜻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제 그게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법을 줬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가 무슨 제사? 이 제사라는 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내라는 제사하고는 또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180도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들께 어떻게? 예. 네. 그래서 잘 해드려야 돼. 네. 왜? 제사를 아무렇게나 지내버리면, 예, 네, 이 조상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뭐요? 응? 근데 그 집 며느리들이 막, 에이, 제사 좀 안 지냈으면 좋겠다. 그건 상관없이 뭐요? 음식이 많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우리들이 지내는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드리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예요. 많이 준비했구만. 그러면 수고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좀 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예, 하나님을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예배가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 헌금을 조금밖에 안 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도 조금밖에 안 주고. 헌금을 어떻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바치는 행위. 그 행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 세상사에 더 잘되게 남편 출세도 더 승진도 잘하고 사업이 잘되고 이런 거 잘해달라고 결국 인간이 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이로죠. 아시겠죠? 그거를 제사라고 그래요. 그 모든 제사가 다 그래요. 성경의 제사는 어떤 제사하게? 요거를 알아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게? 이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면 죽을 운명인 우리는 다시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가 완전히 뜻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거를 알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 모든 단어가 이 세상 단어하고 하늘의 단어하고 다르다니까요. 뜻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이 세상의 뜻으로 보고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완전히 성경을 거꾸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숯불이라는 게 뭐냐면 숯불은 이 제사법에 나오는 불이 숯불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간의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피 흘리고 우리의 죄값을
이제 완불하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상징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거든요. 그 제물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이에요. 물론 이제 소도 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 제사의 그 규모와 이런 걸 따라서.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이렇게.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제사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대인들이 기르던 그 양 중에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양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을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 또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데려가면 거기에 이제 거기 가서 내 죄를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거를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죄를 어떻게 책임져 주십시오. 내 죄가 당신의 죄가 되도록. 그렇고 어떻게? 그렇고 이제 그 양을 묶어 가지고 제단에 올려서 칼로 찔러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여? 우리 죄인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 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들은 얼마나 순해요. 그 순하고 깨끗한 그 하얀 양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찔른 칼에 어떻게 피를 흘리고 그것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신학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론이 아니고 이건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시청각적으로 본인이 직접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몸으로 체험. 그래서 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딱 죽으면 그 양을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거기서 뭐를 떼내냐 하면 기름을 떼냅니다. 기름하고 콩팥을 떼내요. 자, 기름이 뭐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가을철에 사냥철, 노루 사냥철이 탁 되죠. 그러면 그 사냥터가 있어요. 사냥터 입구에 팻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 팻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 사람 앞에 두 마리 이상 잡지 마라. 뭐, 그리고, 잡거든. 기름과 피는 먹지 마라. 왜 그러냐면,
노루들이 뭐 비행기로 뭐 이게 살충제 이런 걸 많이 뿌리니까 걔네들도 뭐예요? 그거를 뜯어먹고 그 살충제라든가 이런 독들을 어디에 저장을 해요? 그런 물질, 화학 물질들이 대개 다 지용성, 기름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이 다 기름에 녹아들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그 독들을 조금씩 조금씩 빼내가지고 피로 갔어. 그러니까 피도 독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걸러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떼내려고 한 피는 쏟아라. 피를 먹지 말라. 맞아요. 피에도 독이 있는데. 그 내가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마신다는 거지. 그래서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떼내가지고, 피는 쏟았으니까, 떼내가지고, 기름과 콩팥, 거기에 뭐가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재단이 수채다. 그 재단에 숯이 있고 그 숯불을 팍 피웁니다. 그 숯불 위에 콩팥과 어린 양의 콩팥과 기름을 올려서 태우라는 거예요. 태우면 기름 공파 타는 연기가 쫙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죄인 대신 죽었으니 얘들을 어떻게? 얘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아, 멋있죠? 예, 이 성경은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우리 제사는 알랑방구 와이로 제사고 성경은 무슨 제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들 걱정 마. 내가 내 아들을 때가 차면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 다 천국에 오도록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래서 이 약속을 꼭 믿어다. 그리고 이 제사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진심을 할까요? 앞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시는 이런 나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진심으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뭐 호소하는 거야. 앞으로는 더 잘 살아. 그게 성경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이 성경에 쓰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의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신학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던 하늘과 땅처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오는 그 말.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숯불 나왔잖아요. 그건 제단에 핀 숯불입니다. 숯불이 이렇게 달아서 즉 숯불이 태우는 것은 뭐예요? 뭐를 태우는 거예요? 내 죄를 태우는 거야. 기름과 콩팥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죄를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는 뭐요? 없어진다는 거지. 와,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탈 때, 그 콩팥과 기름이 탈 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면 한국 사람들은 그 기름 타는 냄새 좋아하죠, 그렇죠? 삼겹살 구울 때 나는 냄새. 자, 레위기 3장. 너희는 기름과 피를, 자, 여기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건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콩팥과 기름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제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이 먹는, 하나님이 잡수시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뭐예요? 냄새라. 모든 기름은 누구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죄는 너희들 것이 아니고 뭐야? 하나님 거다.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 자신은 해결할 수 없어.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 와, 자, 그러면 숯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지. 그렇죠? 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야. 그렇죠? 뜨거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광야에서도 무슨 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도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자, 그래서 보죠.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는 기름 타는, 콩팥 타는 냄새가 향기로워요? 참 향기롭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들의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드디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드디어 그 죄를 사하는 일에, 피 흘리고 죽는 일에 실수 없이 어떻게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 정말 잘했다, 내 아들. 네? 그러면 내가 미스터 굴을 데려다 놓고 라면도 그냥 끓이지 않고 계란 하나 풀고 또 파도 어떻게 조금 썰어 놓고, 네? 후춧가루도 좀 치고 탁 이렇게 해주면 그 미스터 굿 그 자식이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서 미스터 굿가, 야 상구야, 내가 네 돈 거금 5억을 떼먹고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니? 그럼 상구가 솔직히 얘기하죠.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왜 그래?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보고 그 미스터 구가 네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미스터 고가 뭐라 그러겠어? 야, 상부야. 그러면 네가 믿는 그 예수라는 신은 나 같은 고약한 놈 배신자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럼 나는 너를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어. 나는 그 사랑을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래도 너 네가 노숙자로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대해 주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야 내가 믿을 수가 없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배신자 나쁜 놈을 벌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랬게?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는 지금 뭐예요? 벌을 받고 있어. 왜? 마누라도 갚으리고 집도 절도 뭐예요? 없고 노숙자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벌이야. 그게 하나님이 준 거요? 아니지. 그게 그 미스터 구를 그런 짓을 하게 하고 그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악령이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벌이지. 그 자식이 그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너 이제 고생 좀 해봐라.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가 더한 분. 악할지라도 인자스러운 분이지.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럼 하나님은 미스터 구 같은 놈 벌 안 준단 말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철저히 무엇으로 우리는 입력이 되어 있어요? 세뇌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서로 조건적이에요. 그게 사단이 주장하는 사랑.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가 너를 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한 며칠, 한 일주일 제가 잘 돌봐줬더니, 아, 이 자식이, 고개를 푹 숙여 생각하더니, 상구야, 너 언제 교회 가니? 그래서 내일 모레 갈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 니 교회 갈 때, 나도 좀 데리고 갈 수 있어. 교회 가고 싶어, 너?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사랑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미스터 구를 교회로, 이건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소설 많이 써요. 예수님의 소설을 비유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어떻게 쉽게 가르치려면 소설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 데려왔던 이분이, 이 자식이 이제 성경을 배워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렇더니 이제는 죽을 생각 없다 이거야. 내가 앞으로 뭐야? 새롭게 출발해 보겠어, 성구야. 그러더니 당분간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게 해주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잡아보고 알바를 해보고 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겠어.
그래가지고 얘가 확 달라졌어. 그래서 알바를 잘 구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미스터 구가, 예. 네. 야. 내가, 네 돈을 다 갚을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줄게. 네. 그래서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스터 구하고 천국도 어떻게 같이 가게 됐어. 여러분. 죽이면서 원수 갚는 게 그게 원수 갚는 겁니까? 이렇게 갚는 것이 원수 갚는 겁니까? 예, 하나님 방법대로 원수 갚는 것은 다시 잃어버렸던 친구도 어떻게 다시 둘도 없는 친구가 다시 되고 돈도 많이 갚아주고 그렇죠? 천국도 같이 가는 예? 그런 친구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수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는 180도 달라.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여러분의 그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진리라고 믿고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영생을 뭐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 네,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암 걱정일랑 하지 말고 아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보니까 나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긴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예. 예. 이래서 이렇게 할렐루야가 나올 때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과 하늘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이 모든 단어들이 주인과 종, 정말 복수, 정말 이런 모든 단어들이 제사, 완전히 180도로 다른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런 세상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다르게 이해해야 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꼬리를 안 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